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. 아이고, 1년 만에. 작년에도 제 생일 때 이제 딱 했었는데, 여기서 또 다시 왔네요, 제가. 감사해요. Happy birthday to you, to me. Happy birthday to me. 아니, 작년에 이어서 또 저희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네, 생일 축하 케이크를 또 해주시고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와인도 이렇게 네, 주셔서 정말 감사히 먹겠습니다. 선생님 진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이거 초를 해야 될것 같은데, 초가 여기 있지. 여러분, 추석 잘 보내셨어요? 딱 추석이 끝나고, 이제 제 생일이라, 추석 때 이제 할머니 댁 가서 친척분들도 뵙고, 저희 가족들과 시간도 보냈는데, 그때 이제 딱 생일이 약간 겹쳐 있어가지고 생일 축하도 받고 네, 가족들도 뵈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. 자. 제가 소원을 빌게요. 여러분이 노래 불러주셨죠? 이거 케이크. 근데 진짜 맛있겠다. 또 이제 생일이라고 아니 아딱그 제가 기다렸단 말이에요. 딱 12시가 되기 전에 과연 누가 이번 생일에는 이제 첫 번째로 축하를 해줄까? 그 어사진가? 아무튼 어디서 쿤형이 저를 저한테 이제 생일 축하 첫 번째로 해주겠다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저희 엄마가 해서 저희 엄마가 아니 쿤형이 첫 번째로 약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에이 설마 쿤형이 그걸 기억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진짜 보내겠어? 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딱 기다렸는데 12시 딱 되자마자 쿤형한테 바로 카톡이 아니 카톡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. 약간 쿤형 진짜 스윗 가이구나 했었는데 그리고 또 다른 형들도 많이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또 네, 이번에 레이든 형이랑 같이 SM 콘서트도 무대했었잖아요. 레이든 형도 이번에 연락처 교환하고 축하한다고 와주시고 또 쇼타로 형은 같이 살잖아요. 근데 이제 저한테 제 방에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고 신발 스니커즈 제가 그올 화이트 약간 신발이 없었거든요. 근데 딱 약간 사고 싶어 했었는데
그 올 화이트 제가 약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신발을 딱 선물해 주시고 오늘 네. 또 도영이 형 도영이 형은 오늘 여기 회사에서 잠깐 봤었는데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혜찬이 형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고 이럴 때 말하라고 해서 진짜 말할까? 말할까? 네, 또 형들도 많이 축하해줬어요. 뭐 태일 형도 그렇고 마크 형도 그렇고 진짜 형들 바쁜데도 이제 활동하시잖아요. 이제 127 형들 이제 투베리스 앞으로 활동할 텐데 이거 준비하느라 되게 바쁘실 텐데 막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진짜 형들 진짜 따뜻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또 저희 9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9월에 진짜 일단 수원에서 콘서트도 하고 일본에서도 네 진짜 너무 아직까지도 약간 실감 안 나는데 도쿄돔에 서서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섰었잖아요.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꿈만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오늘 멤버들을 거의 다 만날 것 같아요. 약간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얼굴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네 회사에서도 보고 여기저기서 네 그래서 또 축하도 받고 할 것 같고 저희 아육대 금메달 딴 거 봤어요? 아니 제가 그거를 추석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봤는데 정우 형이랑 시터르 형이랑 같이 했잖아요. 근데 정우 형도 10점 쏘고 중요한 그 상황에 쏘고 시터르 형도 중요한 상황 때 10점 쏘고 네 그래서 우리 뭔가 세 명 다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진짜 연습을 열심히 했었거든요. 진짜 거의 양궁 선수만큼 거의 이제 양궁장에 진짜 프로 선수들도 이렇게 오셨었단 말이에요. 여기 연습하러 오시는데 그 진짜 뭐 지금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선수분들이 옆에서 막 연습하시는데 막 말하는 게 저희보다 더 연습 많이 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막 처음에는 완전 그러니까 처음 쏠 때는 진짜 막 5m 거리에서도 막 3-4점 쏘고 막 이렇게 진짜 못 쐈었는데 이제 막 2주 동안 계속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선수분들이 막 가끔씩 저희를 본단 말이에요. 근데 2주 뒤에 갑자기 막 20m에서 막 10점 계속 맞추고 하니까 진짜 막 칭찬해주시고 또 코치님은 진짜 약간 동호회? 약간 조기 양궁 그런 게 있나 봐요. 그런 거 해볼 생각 없냐고 근데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타로 형도 진짜 약간 재밌게 잘 한 것 같고 또 아마 저희가 타로 형이랑 저랑 정우 형이랑 그 연습 비하인드로 콘텐츠를 제 기억에는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마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케이크 조금 먹어볼까? 케이크를
아, 여기 그냥 청포도를 먹어야겠다. 이게 샤인머스켓인가? 또 9월에 NCT 안에서 또 생일인 사람이 있나? 누가 있지? 맛있다 이거. 아니 점심을 아까 먹고 점심 냉면 먹었어요. 냉면 먹고 그냥 살짝 배고파서. 아 핸들이 형이 9월이구나. 응? 핸들이 형? 그런가? 아 맞아. 아, 맞아.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여기 거지 이거? 그러니까 회사 SM 회사 거구나. 그러고 보니까 미역국을 아직 안 먹었네. 아, 어제 저희 엄마 아빠 만나서 외식했어요. 외식 저녁에 약간 텍사스 그 고기 그런 거 텍사스 음식 먹고. 근데 어제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부은 것 같기도 하고. 자 그럼 캡처 타임. 내 컷, 인생 내 컷. 자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작년 라이브 때는 뭐였지? 아, 막 필터, 인스타 필터 막 쓰고 그랬었네. 와, 벌써 2022년 9월이야? 제가 22살이라니요. 말도 안 돼요, 이거는. 아. 진짜, 시간 빠르네.
그죠? 아, 또 저번에 이제 추석 전에 딱 드림 콘서트 갔었잖아요. 보러 갔었단 말이에요. 드림 콘서트 보러 갔었는데 저번에 127 형들 콘서트도 가고 드림 콘서트도 가고 확실히 이 시즈니 분들 이렇게 옆에서라도 관중석에서라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녹색 물결 진짜 제가 다 먹차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또 SM 콘서트를 제가 이렇게 서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콘서트를 느끼다 보니까 네. 저도 약간 그 형들이 무대에 그 섰을 때 약간 그런 게 어떤 부분들이 좀 공감이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. 지성이 온 게 진짜 귀여웠었어요. 지성이. 근데 진짜 무대 제가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제 플레이리스트에 NCT 드림 곡이 진짜 많아요. 오르골도 자주 듣고 골에 뭐 비트박스 자주 듣고 최근에 발매된 노래들 진짜 좋아요. 드리밍도 그때 버블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드리밍도 좋아하고 그래서 콘서트 진짜 버블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콘서트 보는데 이게 콘서트가 거의 3시간이었단 말이에요. 근데 거의 막 30분처럼 막 훅 지나갔어요. 그냥 어느새 즐기다 보니까 그냥 막 끝나있어. 그래서 진짜 약간 재밌었어요. 또 약간 뮤지컬처럼 뭔가 이렇게 연기도 약간 조금 섞어서 약간 하니까 좀 더 몰입하기도 좋았고 그런 포인트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번에 콘서트 한번 이렇게 SM 콘서트에서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빛의 마지막 엔딩으로 빛 무대 섰었잖아요. 약간 그 후로 약간 진짜 SM 식구가 된 느낌이라 그 전까지 뭔가 선배님들을 이렇게 뵐 일도 잘 없고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일도 아예 없고 이렇게 대면할 일이 없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이렇게 뵈니까 진짜 식구 하나의 식구가 되는 것 같았어요. 진짜 재밌었어.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드림 콘서트가 그 마지막 콘서트 날 끝나고 막 끝난 당일은 아닌데 하루 뒤인가? 철러가 같이 농구하자고 갑자기 농구하자고 근데 제가 그때 그 할머니 댁 내려가 있을 때라 못했는데 아마 철러 오늘도 농구했을걸요? 마크 형이랑
근데 저도 농구 철러랑 몇 번 했었거든요. 제가 원래 축구만 항상 이렇게 하다가 철러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한 후로 그 후로 약간 좀 농구의 재미를 알아가지고 네, 저도 약간 가끔씩 같이 하고 그래요. 네, 제가 또 이 신장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그냥 골은 잘 못 넣어요. 제가 이 아직 감각은 없어서. 근데 수비 약간 위주로 하거든요. 근데 요즘에 농구에도 관심이 있어요. 네. 이제 가을이고 이제 겨울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약간 이제 여름에는 좀 아무래도 그냥 더우니까 반팔에 뭐 바지 이 정도만 입잖아요. 제가 근데 또 가을에는 이것저것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날씨도 딱 좋으니까. 오늘 좀 덥나? 오늘은 좀 덥구나. 오늘 비 살짝 내린 것 같은데. 아 맞다, 그리고 아까 이 회사 오면서 여기 그 서울숲역 이렇게 쭉 가는 길에 그 가로등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? 성찬아 이렇게 생일 축하해 이렇게 현수막이 쭉 있더라고요. 네. 그거 실제로 보니까 약간 진짜 생일인 것 같고 약간 생일 조금 실감 나기도 하고 네. 그냥 신기했어요. 진짜 좋았어요. 약간 여기 그러면 서울숲역에 쭉 있으면은 저희 회사가 여기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회사 분들도 다 지나가면서 볼 거예요. 아니 저 일본어 선생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. 막 성찬 생일 축하한다고 이거. 근데 이걸 보셨더라고요. 그 트레이닝팀 누나랑 그걸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. 근데 오늘 실제로는 처음 봤어요. 오늘 저녁 뭐 먹을까? 하, 뭐 먹지? 저녁 뭐 먹지?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, 생일이니까 미역국 먹어야 되는데. 약간 한식 먹고 싶어요. 미역국에 뭐 제육볶음? 아니요. 뭐가 있지? 불고기? 닭쌀밥에 이렇게 김치랑 일본 갔을 때 진짜 역시 초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진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일본 라멘을 못 간 게 조금, 아니, 라면을 못 먹어본 게 한이에요, 약간. 예. 네. 이치란 라면이나, 뭐, 일본 그 라면 있잖아요. 특유의 돈코츠 라멘. 근데 그 라멘집을 이번에 갔을 때 못 갔어서, 예. 네. 근데 또, 일본에 가면은
자주 갈 테니까 일본 라면도 먹으러 가고. 이치란 진짜, 근데 이치란을 사람들이 이치란 라면을 진짜 좋아하더라고. 저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먹어서. 네, 편의점은 자주 갔어요. 편의점만 갔어요. 계속 편의점. 근데 딱 그 패밀리마트가 원래 옛날에 저 초등학생 때 있었는데 일본엔 있더라고요. 근데 일본은 확실히 이렇게 그 미트로프라 해야 되나? 그 식품 같은 게 바로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. 그 전자레인지 부탁해요 이거를 징시떼구다사이라고 하던데 일본어로. 이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징이잖아요. 그래서 징시떼구다사이. 요즘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너무 부족해가지고. 근데 수업 계속 잡고 있고 타로 형이랑 계속 일본어로 얘기하려고 하고. 항상 일본 그 타로 형이랑 얘기할 때 니혼고데 하나시테 우다사이 이렇게 일본어로 말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일본어로 자꾸 대화하려고. 왜냐면 일본어 공부하면 좋으니까. 근데 영어도 해야 되는데. 여러분 진짜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지금 몇 분 했지? 몇 분 했지? 거의 27분. 지금 몇 시지?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잖아요.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잠도 잘 주무세요.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저도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. 네. 진짜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저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안녕, 저 이만 가볼게요. 밥 잘 챙겨 먹고 안녕.